뭔 캐릭일까요 이거? 와, 전설 기사 캐릭입니다. 전상 뭐라고 그러죠? 기사. 나이트 캐리. 여기 어디서 보죠? 메테오스 일서버가 지금 전쟁에 지금 그 소용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일단 저 반대편에서 전 필드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립분들 위해 중립 해방 전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 앞으로 이 캐릭으로 며칠간은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길 밀어내면은 제 R2M 커리어에 또 한 단계 또 이게 또 쌓이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이 적혈들 뚝배기 깨는 모습 오늘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출사표 던지기 전에 명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테 1서버 중립전쟁에 참여한 이유 첫 번째, 전 필드를 통제하는 서버는 없습니다. 메테우스 1이 최초예요. 인정하시죠? 예. 뭐 특정 지역만 뭐 통제하는 거 있어도 전 필드를 통제하는 서버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필두로 이 전 필드를 통제하는 서버, 앞으로 통제할 서버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왔고요. 두 번째. 할 게 없어서 러시 방송 그만하고 싶어서. 네 번째, 모세형이 있어서. 이 정도면은 충분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출사표에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명분입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 본심이네. 어떻게 알았어?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작부터 뭐 쓰레기니? 어? 딱 적혈이야 이거.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응? 자, 참여하도록 할게요. 자, 2층에 3층 안에 입구로 와주세요. 암석 턴 나이스 나이. 좋습니다. 좋아요. 흑화. 오케이 나이스. 모세 할아버지 잡아 나이스. 자, 우측에 애들 합류하는 거 홍수분들만 들어옵니다. 막콩부터 칼리스타 막콩 앞쪽 라인부터 저희 들어갈 준비할게요. 자, 들어갈 준비 하나 둘 셋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들어갈게요. 들어오세요. 간다. 바로 갑니다. Let's get it. 야, 존나 많아. 와, 10. 잠깐만 미운. 나이스. 어우, 씨발. 몇 명이야 저기 이거. 뒤로 빠지면서 뒤쪽에 옹고할매. 암석이 오케이. 암석이 확인. 오케이, 앞쪽이 채용만 법사간다. 빠지고 오케이 나이스. 빠져주면서 아래쪽 휘센. 오케이, 나 텔 한번. 와, 10 딱형도 존나 많네. 이게 바로 쟁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오케이. 와, 존나 많네. 좋습니다. 밀어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 새끼들 이거. 다 연합이 반토막. 이분은 아니, 이분은 길드도 없는데? 길드 없는 사람도 도와줘? 와, 미쳤네. 렉이 근데 좀 쩌네요 저기는.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이게 지금 저쪽이 거의 한 인원이 100명 정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왔다. 와씨 많다. 저쪽이 한 100명 정도 나오고 연합이 많대. 해도님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푸리의 장원 오세요 해도님. 안녕하세요. 많은 명성
명성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버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해노님의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첫 번째로 이제 서버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서버를 통제하고 있으신 입장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서버 통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통제를 하기 위함은 적대들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말이네. 라인 형성. 적이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뭉침 뭐 이런 거 지금 거의 다 왔다고 하십니다. 예. 통제를 함으로써 적대가 똘똘 뭉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예. 왜냐면 통제를 함으로써 이제 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적적으로 무화금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접을 사람 나중이든 지금이든 접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예. 그럼 혹시 이게 원래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창으로 외칠 때 명분 무엇이셨을까요? 전창으로 그 외쳤을 때 제가 알기로 거래소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나요? 혹시 거래소 템이 안 팔려가지고? 아니 이건 헛소문입니까? 이제 전창으로는 말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명분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통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 이유 자유재금 통제. 아, 그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히어로즈 연합은 자유쟁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전필드 통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겠네요. 근데 죄송한데 자유쟁이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아, 그러니까 자유 분쟁지요. 아, 그걸 이제 히어로즈 연합에서 이제 공포를 한 거지. 아, 마음대로 싸워라. 맞나요? 나는 그러니까 그 말 아까 그 말이 그 말이네. 칼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강하니까 아무나 칠 거다. 너네들은 적대 걸려면 걸려라. 우리도 걸라니까.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양아치는 아니고 막피는 맞죠? 인정하시죠 이거는?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해도님? 막피도 뺄게요. 딱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칼질한 적대는 안 걸어. 나는 강하니까 아무나 칠 거다. 너희는 적대 걸 거면. 이러므로써 적을 뭉치게 한 거죠. 인정하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해요. 왜냐? 이러면서 적혈 기존의 라인 분들이 그러니까 반항 분들이 조금 더 뭉칠 수 있는 근데 적대 건다고요? 아니 그럼 혹시 중립 그 지금 반항 말고 우리 중립 유저분들 중에서 없나요 혹시? 그니까 해도님의 의도도 이해합니다. 서버를 살리려고 했는데 서버가 점점 피폐해져요. 저도 방금 필드 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매크로예요. 응?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매크로처럼 생기셨어요. 그니까 이거야. 해도님도 서버를 살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중립들한테는 진짜 고통이지 진짜로. 아니 해도님 솔직히 생각해보셨어?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 중립률은 직장 다니고 이게 집에서도 와이프한테 두드러 맞아. 직장 가서도 상사한테 두드러 맞아. 게임에서도 두드러 죽고 있어. 게임하고 싶겠습니까 진짜로? 에? 인정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니까 제가 중립 유저분들의 입장을 하면은 그거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중립 유저분들 중에서 화가 나고 과금 좀 하시고 싸울 만한 사람도 이미 다 붙었어요. 지금까지 안 붙는 사람은 문제가 지금까지 안 붙는 사람은 사정상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저는 이제 해도님한테 이제 바라는 건 그겁니다.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셨으니까 좀 이 중립들도 이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적혈분들이랑도 이 살짝 이거 뭐야 좀 이 보스 두 개 먹었으면 하나 주고 인정하시죠? 그렇게 하고 그러라는 거지. 아무튼 해도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이 서버분들에게 메테우스 분들에게 이 지금 중립 유저분들이 와 있어요. 좀 여기 온 사람들은 진짜 자기 아이디 팔아가면서까지 앞으로 칼질 맞을 거 감수하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다음번에 혹시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형이나 이거 뭐 매크로 아니니까 좀 죽이지 말라고. 아니 그치 소신발을 하나 지금 맞으니까 답답해서 온 거지.